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격리되어 따로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등장 자체만으로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것이기에 그러한 난관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나온 행동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치유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한 이 병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궁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적은 말씀 앞에 순종한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의 주체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돌아온 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9명의 믿음은 나의 필요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은혜도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궁휼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 필요를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